계속해서 네 이분들입니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시합자격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아이콘이네요. 네 이분들 뭐 신인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취향 저격이라는 이 노래 저 듣자마자 단번에 취향 저격을 당해버렸는데요. 아, 음원 차트 가요 프로그램 장난이 아니었어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괴물신이네요. 괴물신. 네, 그렇죠. 미국 빌보드에서 2015년 주목해야 할 K-POP 아티스트 탑5에 1순위로 소개되었고 중국 음원 사이트와 일본 팬미팅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로 괴물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 플래시 세례도 그렇고요. 우리 팬분들의 함성도 그렇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나 네. 다르네요. 네 아이콘 덕분에 지금 레드카펫의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가장 뜨거웠던 그룹 아이콘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중앙으로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무대에 훈훈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자, 데뷔곡인 취향 저격이 음원 차트에 나오자마자 정말 광속, 빛의 속도로 1위에 올랐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정말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데뷔를 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분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팬분들께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음원 차트 1위였던 아이콘의 취향저격 무대 잠시 후 시상식에서 최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아이콘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